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12월 21일 현재 뭐 조지아는 코로나 확진자 여전히 한 3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분위기지만 뭐 조지아는 코로나하고 뭐큰 상관없이 오미크론과 상관없이 특별한 규제나 이런 조치는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한 3천 명 정도 발생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트빌리시 시내에서 이동하면서 제가 야간 운전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는 뭐 지금 이제 12월 21일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모든 게다 크리스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조지아에서 비즈니스를 하신다 이러실 경우에는 12월 24일서부터 1월 한 13일까지는 전혀 아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1월, 그러니까 1월 7일, 그다음에 1월 13일, 조지아는 크리스마스가 약간 늦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1월 7일경이 종교회, 우리 같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율리어스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일주일간 늦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서부터 1월 13일, 거의 한 14일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트빌리시는 이게 버스 전용 차선을 곳곳에 만들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왼쪽에 1차선이 좌회전과 직진 차선인데 이게 직진을 하면 앞에 가면 차선이 없습니다. 이게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가는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어떤 데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에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막상 차선에 다가가면 좌회전만 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중앙선 침범처럼 이 딱지 벌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이게 지금 오른쪽 차선, 이 차선이 요게 3차선이고 버스가 다니지도 않는데 별로 이거를 지금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놔서 이게 우회전하는 차들이 갈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만 쫙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황에 맞춰서 도로 상황하고 버스가 많이 운행하는 여부를 따져서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야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버스 전용 차선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주 차선이 복잡하고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고 아까도 보신 것처럼 정말 막 불법으로 위험하게 운전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불빛이 없고 그리고 차들이 뭐 그냥 자기 맘대로 운전합니다. 자기 멋대로 오는 거 상관 안 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그 초보 운전 수준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방어 운전을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아까도 보셨듯이 이게 차들이 운전에 개념들이 잘 없어서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끼어든다든지 이럴 때 정말 멋대로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 위험한 거는 가다가 그냥 서버립니다, 차가. 그래서 건너편에서 자기 친구를 차를 봤다. 그러면 뭐 뒤에 차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서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 일도 많고요. 또뭐 지나가다 또 무슨 아는 사람 만나면 빵빵대고 차 세우고
또 얘기하고 차가 밀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빵빵 되면 왜 빵빵 되냐고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운전을 할 때는 특히 방어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야간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긴 지금 티빌리시인데 아닌데도 거의 뭐 이 가로등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거의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있게도 이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건널 때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잘 보면서 조심해서 건넙니다. 그런데 무단횡단할 때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가고 있지만 이쪽으로 건너는 사람 여기서는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왼쪽 편으로 차 오는 걸 보지 않고 맞은편에 차 오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안 봅니다. 내가 보고 피해야지. 이게 거의 이제 소하고 똑같거든요. 소들이 그냥 건너다니고 그냥 서버리고 그냥 중앙선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진짜 막말로 소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차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질 않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만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랑 개념이 반대죠. 우리는 무단횡단을 한다 그러면 아주 조심해서 무단을 횡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대려 횡단보도 갈 때는 대려 덜 위험하고 이런 길에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그나마 많이 나아져서 이게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뭐 무단횡단을 한다 할 때 이게 차가 서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조지아도 요즘은 지금 연말 연시라 그런지 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해졌고 특히 지금 이제 6시서부터 뭐 한 8시까지 5시 반서부터 한 8시 정도까지 교통체증이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출근 시간이 대부분 아침 10시입니다. 그래서 이 9시 한 반 그때 그러니까 아침 조지아의 교통체증이 주로 생기는 시간은 8시 반쯤 그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럴 때 학교 갈 때 부모님들이 이제 데려다 주느라고 밀리고요. 그 다음에 9시 반서부터 한 11시까지 출근하는 게 밀리고 그 다음에 1시 반서부터 2시 정도 그때도 이제 초등학교 일부 수업을 마치고 또는 점심시간 끝날 때 그때가 또 좀 밀리고요. 그리고 3시에서 3시 반 그러니까 4시 정도까지 그때 또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시 때 그러니까 5시 반 정도부터 이제 퇴근 시간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밀리고 특히 학교 주변 낮 시간대는 학교 끝나는 시간대는 학교 주변이 상당히 많이 이 차가 밀립니다. 지금도 요즘 이 직진 하는 차들 그러니까 여기서 외곽에서 티빌리시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지금 퇴근하는 차량들로 지금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교통체증이 많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지아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들도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게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차를 끌고 다니고 어떻게 이 기름값을 다 넣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최근에 들어서 그래도 예전보다 매연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들 이런 오래된 차들이 요즘은 이제 그 프리우스 뭐 이런 거 하이브리드 차들로 많이 바꾸면서 그나마 이제 공기가 좀 좋아졌고 매연이 예전보다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매연이 심하냐면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무연 필터 그 장치를 다 떼서 팔아로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백금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한 뭐 100불이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수입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백금 이런 필터를 다 미리 떼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연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정부에서 점점 이제 연식에 대한 제한도 조금씩 하고 있고 자동차 검사도 생기고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걸어다닌다든지 특히 오르막길 그다음에 차가 많이 밀린다든지 이러면 매연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한국 매연하고 틀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차량도 많고 무연 필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매연이 아주 독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트빌리시 같은 경우는 돌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 불고 나면 좀 좋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부탈라라든지 몇몇 그 복잡한 지역에 사는 분들, 한인분들은 정말 아주 매연이 너무 심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박해 지역, 이게 지금 이제 박해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짭짜바제, 그건 대로변, 이런 주변에는 그래도 좀 차들이, 좋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도로 폭도 넓고, 평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사부탈로라든지 이런 복잡한 지역에 비해서는 매연은 좀 작습니다. 이제 도로 운전에도 또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도로 체계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3차선으로 가다가 건너편 차선에서는 그냥 2차선으로 줄어버리고,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차선을 지키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차선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전을 정말 못하는 게 뭐냐면, 우회전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우회전을 하든지 차가 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리 이렇게 차를 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틀지를 않고 그대로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확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확 나와야 되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교통체증 자체를 아주 유발시키는 운전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IAC 센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지아 정부에, 조지아에다가 지어주는 한국 정부에서 인터넷 그 정보센터 때문에 지금 왔는데, 지금 계속 이제 컴퓨터 설치하고, 먼저 이제 장비들, 이제 컴퓨터 구입 뭐 이런 이제 다 수입, 이런 관련된 장비들 이제 수입을 하고, 이제 납품을 다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날인데, 지금 3시에 온다 그랬는데, 5시가 됐는데 물건만 왔고요. 거의 뭐 5시 반이 넘어서 기술자가 왔는데, 또 그 뭐 브라켓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또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그 여기 현지인 친구, 그 친구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조지아 사람들이 너무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자기는 파시스트라는 욕을 먹는다 그래요. 약속 안 지키면 막 자기가 화를 내고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조지아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남자들, 그나마 그래도 조지아 여자들은 좀 낫습니다. 여자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남자들의 경우는 정말 약속 시간을 안 지킵니다. 거의 기본이 1시간 늦는 거는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뭐 변호사하고 미팅을 해도 변호사조차도 막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출발했다, 그럼 그때 이제 아직 집에서 옷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무슨 짜장면 뭐 출발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여기 조지아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 약속 시간 너무 안 지킵니다. 그나마 여자들은 그래도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 약속 시간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조지아가. 그리고 또 운전하는 것도 또 상당히 이게 거칠다는 표현, 그러니까 물론 거칠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칠다는 표현이 잘 안 맞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짜증나는 게, 이렇게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차가 들어올 때 이 차를 보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칼치기로 그냥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운전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어떤 때는 좀 황당하고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운전 스타일로 많이 운전을 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물어보면 그 왜 그러냐,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빨리.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들어가는 거지만 뒤에 차는 상당히 위험한데 그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칼치기 하는 거를 뭐 사실 한국 스타일로 그냥 확 밀어붙여 버리면 접촉 사고 날 확률도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센트럴 파크라 그러는 최근에 공원이 이제 조성됐고, 왼쪽에는 M2라는 데서 정말 아주 대단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단지를 형성할 때 땅을 가지고 크게 같이 조성을 해서 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부대 시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동하고 동의 간격도 워낙 작고, 그냥
예를 들어서 300세대면 300세대 10동을 짓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3000세대를 짓는 단지를 만들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3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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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개를 져요. 그렇게 되니까 도로도 그대로에, 그리고 뭐 공원 뭐 이런 것도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놀이터 시설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구소련 시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뭐 노후되고 시설이 그렇지만 튼튼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온 뒤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층간 소음도 심하고 아주 그 열악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맛을 들면서 아주 공사 자체를 날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 뒤쪽이 이제 사부탈러였고, 요 이제 지나면서 바로 박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또 이렇게 이 터널을 들어가서 터널로 빠져나올 때 차들이 미등을 안 켜고 터널로 들어간 뒤에 나오면 이것도 역시 딱지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터널 바깥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전역 도로에 CCTV가 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설치되어 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바로 카메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110km, 그 다음에 티빌리시 공항 가는 길은 80km, 그 다음에 아파트, 그러니까 그 마을, 그러니까 국도를 지나서 마을 나올 때 그런 마을들이 있는 데는 40km도 있습니다. 40km, 그리고 60km, 40km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꼭 확인하시고 운전을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바로 딱지 끊습니다. 딱지 끊으면 뭐 빠르면 몇 시간 내, 아니면 뭐 늦으면 며칠 내로 바로 고지서 문자 메시지로 차주에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렌트카를 하신 분이 그거 안 내고 도망가면 마을 사람들이 바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죽고 갈 수 없습니다. 그거 문제 다 해결하고 경찰서 가서 돈 그 주인한테 지금 내겠다 이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직접 무조건 출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술하고 돈을 내는 건 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벌금까지 또 내야 됩니다. 그 속이고 출국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그래서 딱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무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다, 이거 바로 딱지거든요. 이런데 항상 늘 조심해야 됩니다.